3시 58분. 지금 아마 여기 이제 화계사 입구인 것 같은데요. 이건 무슨 교육기관 같은데? 어쨌든, 저 눈이 이제 거의 다 그쳤다 싶었더니 또 다시 또 내리고, 오늘은 계속 이럴 모양입니다. 근데 뭐 많이 왔으니까 뭐 일단 계속 가봐야죠 뭐. 여기도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건데요. 지금 이제 어쨌든 그 둘레길을 이제 후반전이라고 봐야 되는데, 후반전 상당히 오래전부터 후반전이라고 봐야죠. 봐야 되는데, 이제 모처럼 저렇게 다시 한번 걸어보니까, 산더미 길이 제일 험하다라는 말은 취소입니다, 취소. 뭐 그 뒤로도 되레 산더미 길보다 더 어려운, 더 험한 괴소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. 그래서 산더미 길은 오히려 특히 그 송추 쪽에서 오면 올라가는 구간이 많이 안 되거든요. 내려가는 구간이 더 길죠. 그 송추 쪽이 더 이제 지역이 더 높다는 얘기인데, 그 이쪽에 이제 그 안골에 비해서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고생스럽지 않습니다.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패산을 넘어갈 때, 우회할 때의 그 이미지가 강했던 탓이었던 것 같고, 실제로는 그렇게 험하거나 뭐 힘든 곳이 아니었다. 되게 그 뒤에 이쪽 동쪽 사면에서 여러 군데, 한 군데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고요. 그리고 여기도 상당히 가팔랐습니다. 지금 요 마지막에 화계사 접근하는 구간. 맞네요. 화계사라는 글자가 보입니다. 보안이 이런 시설도 화계사와 관련이 있는 시설 같기는 하는데,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둘레길을 완주할 수는 없고요. 그건 이제 정말 무리고, 그 목표로 하는 구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아이고, 열심히 걸어야죠. 눈이 오니까 이거 참 뭐 비보단 낫긴 한데요. 화계사 일주문. 화계사 일주문이네. 화계사 일주문. 눈이 오는 와중에 화계사 일주문에 도착했습니다. 저 일주문도 상당히 볼만하죠. 아이고, 열심히 걸어서 빨리빨리 걸어버립시다. 이제 화계사고요. 상당히 큰 자리죠. 네. 예, 열심히 가겠습니다.